1616년, 즉 광해 8년 2월 28일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에 내지 말라. 금일 비밀의 일 3건을 합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바로 다음날 2월 29일 또다시 비밀의 일 3건을 합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해 3월에 기록이 사라진 날이 존재했으며 4월에도 기록이 사라진 날이 존재했습니다. 그러나 영화처럼 통째로 15일에 기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빠져 있었으며 실제로는 약 5일에서 8일 정도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 또한 영화처럼 광해군이 사관을 피해 잠행한 것보다는 임진왜란, 인조반정, 이괄의 난운으로 인해 기록이 누락되어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안겨주게 된 한마디,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에 내지 말라. 이 기록은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.